매주 수목 밤마다 안방극장에 웃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보스를 지켜라!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의 촬영 현장은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스를 지켜라의 촬영 현장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NG 모음까지! 먼저 명장면 비하인드부터 볼까요? 가차 없이 막고! 가차 없이 때리고! 자, 유독 치고받는 장면들이 많았던 보스를 지켜라. 이 막고 때리는 장면에 엄청난 비하인드가 숨겨져 있다는데요. 먼저 은솔의 정체를 알고 괴롭히던 지현. 이 장면 때문에 지성 씨는 수없이 공중부양을 당해야 했다는데요. 아, 명장면 그런 게 아니야. 자,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비행기 태워주니까. 자, 한 번 더 이렇게 계속 공중부양된 결과는 아주 처참했으니. 지성 씨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자, 대사보다 속이 먼저 앞서 박영규 씨. 자, 이번엔 박영규 씨의 풀스윙 때문에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엔 안 피하는 버전으로. 자, 이 발언이야말로 황천길 가는 급행 발언. 왜냐고요? 바로 이렇게 막고 막고 계속 맞아야 되는 운명이었기 때문이죠. 자, 역시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고 있는데요. 왜 이러세요, 형님? 그러니까 어쩔 건데? 가만 안 있어요. 자, 가만 안 있겠다던 지현, 고난도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가만 안 있어. 안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공룡님 그만 좀 내 돈 내려 쓰고 싶다. 자, 막고만 있는 줄 알았던 지성 씨가. 내가 계속 이걸로 내 쫄깃발이 때릴까? 아, 자신도 모르게 때리고 있었군요. 자, 이어서 최강희 씨의 최강 NG. 일어나, 노은선 씨 보세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본부장님을 모시게 될 노은선입니다. 자,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은설. 안녕하세요. 앞으로 본부장을 모시게 될 노은선입니다. 본부장을이라고요? 뭐라고? 공부장을 넌 잘렸어. 공부장을. 자, 대사 때문에 NG. 왜 그러세요? 뭐 어때? 남자로 보이지도 않는데. 자, 지현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은설. 자, 가차 없이 헤딩을 하고 돌려서 팔목을 꺾는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차지현, 이 자식. 자, 애꿎은 캐네다 화풀이를 하는데요. 자, 이 장면 때문에 차고 수없이 하이킥을 시도해야 했던 최강희 씨. 자, 그런데 슝 벗겨진 최강희 씨의 구두. 저기 보이시나요? 날아가는 거. 자, 이때 화들짝 놀란 스태프들. 자, 다시 구두를 신고 촬영에 들어가는데. 자, 한 번 더 못했던 말.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 아프지, 저. 아, 아프지. 네. 쌓인 게 정말 많으셨나 봐요. 네, 이놈! 아! 오. 돌려차기. 어, 괜찮으세요? 자, 캔에 맞은 나연에게 뛰어가는 이 장면. 자,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NG! 어, 괜찮으신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엔 제대로 뛰어가라 싶더니, 어머나! 자, 정말 최강희 씨야말로 괜찮으신 건가요? 자, 그리고 지현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 후계자가 되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는 지현. 엄마! 엄마! 일하고 있다고. 일! 자,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는지. 일 잘 되냐? 아들. 난 너를 믿는다. 자, 이렇게 자꾸 찾아오죠. 일 잘 돼가네? 발표만 잘 끝내면. 발표요? 비전하고 방안만 잘 설명하면 돼. 저런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군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없어. 찾아보면. 없어. 아주 그러다 치겠어. 그러고 싶어 죽죠. 쳐봐. 싫어? 싫음. 싫음이가 있나요? 바로 칩니다.
발표 방안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설이 생각해낸 방법은 뭘까요? 차지연 본부장의 테마파크 중간 보고인데 사정상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자, 지연의 기획안이 무산되나 싶었는데 자 아슬아슬하게 도착한 은설. 잠시만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지현을 위해 영상으로 발표하는 것이었군요. 자 그렇다면 지현은 후계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걸까요?